안녕하세요. 팔레온 법무정의 판변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팔레온 고 형사 가정 폭력 범죄와 피해자 보호 명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52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가정 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어, 무죄가 됐는데 검사가 상고를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와 2013년 7월 2일 날이혼했고그 후에 다시 또 동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B는 이제 그 계부입니다. 피고인의. 그러니까 그 피해자 A와 그 자녀 B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어 피고인이 이제 결혼한 거죠. A와. 그런데 피고인은 이제 피해자 A로부터 2 0 1그 가정보호 신고를 받고 2018년 1 1월 23일 날 법원에서 2019년 5월 25일까지 주거 및 직장에 접근 금지 그리고 연락 금지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과 자녀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어 주거 및 직장 에 접근 금지 또 연락하지 마라. 그래서 연락 금지의 피해자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2019년 1월 22일 날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서 그 피해자 보호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이, 이 사실로 이제 요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1월 12일자 그 피고 피해자 A 대한 폭행에 대해서 2019년 5월 24일날 무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된 범행은 2018년 1월 12일 거였고 그 범행에 대해서 2019년 5월 24일날 무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피, 어, 그리고 나서 보호명령 불행에서 지금 기소됐으니까,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무죄 판결된 사건 이외에는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되거나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죠. 원심은 피해자 보호명령의 전제인 가정,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고인이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행위자 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즉, 이런 피해자 보호명령 이행 의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유죄를 전제로 하는가? 그, 가정폭력범죄가 유죄가 안 되면 보호명령 불이행에 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가? 요거에 대한 문제. 원심은 그렇다는 거죠. 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 대상자, 주체라는 거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이 돼서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을, 그러니까 유죄를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한 절차를 통해서 청구를 하고 거기에서 가정폭력행위자로 소명되고 인정이 돼서 보호명령을 받으면 주체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A는 이, 이 피고인이 2016년 1월 31일 날 시칼로 자기를 유협을 했고 2017년 4월 24일 날 이불을 뒤집어서 눌렀고 2017년 7월에는 피해소 방으로 도망다는데 문을 막 두드렸다. 그리고 2018년 1월 12일 날은 자기를 끌어당겨서 밀쳤다. 요렇게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 명령 을 신청을 했어요 피해자가 그래서 법원이 그거 그네 가지의 가정 폭력 행위에 대해서 어, 피해자 보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은 그 중에서 2018년 1월 12일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가 됐고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은 피고인이 항고하고 재항고했지만 모두 기각돼서 2019년 8월 2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받긴 했지만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서 지금 했던 거는 16년, 17년의 두 건, 18년 요네 건에 관련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은 것이고 그 보호 명령은 항고, 재항고를 통해서 확정이 돼서 유효하게 존속된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피고인이 1월 12일 범행에 대해서 무죄를 받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위반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은 피해자 보호명령 불이행의 주체는 보호명령을 받은 자이지 가정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심과 대법원이 다른 거고 대법원은 이런 대법원은 타당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즉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유무죄와 상관없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반드시 이행돼야 됩니다 이걸 긴급조치고 그거에 대해서 기간을 주고 최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행할 경우는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